저 빌딩이고요. 힘든 까치산 산행입니다. 소봉우리가 장대산아 이거. 저기도 가야 돼. 아따, 기안 이정표. 까치산이 3.7. 이러면 신우산 가고요. 터실 앞산 405m. 터실 앞산 405m 내려갑니다. 터실 고기라고 램블러는 대답을 했거든요. 터실 고기 나왔습니다. 저 파고라 등대가 있죠. 아, 여기까지 오는 거에다 대고. 아이고, 이제는 까치산 산행 안 올랍니다. 너무 힘들어. 고기를 몇 개 넘은, 아, 산. 여기서 숨 좀 고르고, 이제 벤치가 나옵니다. 장적산을 가겠습니다. 현재 또 가게 중에 있노, 장적산. 이끄지 않으면 못 가거든. 시리로 가는 임도죠. 너무 힘들었어. 신발 안에 대한 것도 좀 털고. 야, 장제산이 0.8이다, 야. 그래서 갔다 와야 되겠나. 언제 오겠노? 서귀포 하래농원의 강규라고요. 계란. 샘베이까지 하고. 이러면 안 되겠나. 네, 맛있다. 꿀이다, 꿀. 저 터실고에서 바로 내려갈까 하는 생명골 해가지고, 독질 해가지고 내려갈까 하는 그런 갈등이 드는데, 진을 좀 빼가지고, 장직판을 갔다 오겠습니다. 언제 또 오죽했노? 시래로 가는 임도입니다. 시래 저 후지. 예전에 상동 동신우산에서 장제산을 해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래 넣어가지고 까치산의 된통 글링입니다. 늦어가지고. 지금 까치산을 넘어와서 장척산으로 향하고 있죠. 어필입니다. 장척산 가는 길은 그래도 그나마 벤치가 있습니다. 까치산만 없어.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건데. 여기도 매를 세워놨네요. 여기도 벤치가 있군요. 왜 그래, 까치고기만 없대 그래. 아이, 또 담배 피고 했구나. 에이, 산업 산업표. 자, 낙남 정맥 주님의 452.6m. 자, 저기 장척산이죠. 아, 저 볼록 튀어나오는 산이, 저 산이 창구산이죠.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도 벤처길이 있는데 아직 산에만 왜 없지 그래. 낙엽 많이 쌓였습니다. 현재 6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6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10km 훨씬 넘겠다. 장척산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지. 장척산.
동신일산 누리길. 신일산 2.9, 백두산 5.1, 롯데야구장 3.2. 나는 생명국으로 가야 됩니다. 백두산 뭔가 죽어. 벤치는 막 많이 또 만들어놨네. 장측산 534.8m. 자, 장측산을 뒤로 하고요, 이제 하산을 합니다. 골로 떠온 방향 트실고기로 하산해 가지고요, 생명고기로 가겠습니다. 일단 생명고기에서 대동 독지로 하산을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반이 다 됐네. 자, 장쪽산 갑니다. 자, 예를 들고, 예. 터실고기에서 0.8이니까 1.6km라. 아이, 까치산이 힘들었어. 오늘 토요일인데도 아직 사람 한 사람 못 만났습니다. 아, 뭔 일이. 아, 창주선 찍고 왔죠. 자, 0.8km. 현재 7km를 이동하였으며 5시간 44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장특산 0.8km 왕복 1.6km를 했습니다. 아,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른 것들만 하다가, 아, 저 뒤에는 저 봉우리라. 아, 자, 나는 이제 생명고기로 하산을 합니다. 자, 까치산 가는 길이죠. 신의산 1.8에 났네. 아, 까치산 힘들어요. 이 임도는 자전거 타고 몇 번 다녔습니다. 이 임도를 타고 내려가면은 장척 계곡도 갈 수 있죠. 묵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등산 6.3km. 아, 터시고에서 이렇게 내려왔죠. 아, 생명국에 다 내려왔습니다. 얼추. 여기서 이제 대동 독지로 해서 산해전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운동마을까지 걸어가야 돼. 여기서도 피로수가 채워들 텐데. 상으로 가는 것보다 낫겠나. 이 방면이 상동이거든요. 위에가 신산이고, 4단계 지점이죠. 여기서 에어건 좀 틀고, 에어건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틀고 이제 가야지. 세면대 길이니까. 여기가 생명고기입니다. 침묵 계단이 신호상 가는 길. 가층산 정상 계단. 자, 여러분 지금 생명고기에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래 가면은 까치고기. 자, 저 데크를 한다. 침묵 계단을 가면은 신호사. 아, 신호사란다. 신호산. 여기 좌측으로 가면은 상동. 예, 상동이고, 뭐 장척 계곡도 갈 수 있고. 예, 사통팔달입니다. 이래 가면은 대동 운동마을로 가고, 이렇죠. 이리 내려갈 겁니다.
계속 임도로 다가면은 시례, 시례 저수지 노죠. 신흥산이 1.5, 백두산이 6.5. 자, 조금 숭그랐다가 내려갈 겁니다. 신흥산 가는 길. 아, 생명고개를 한 번 더 비추고 내려갑시다. 장척 계곡 상동 묵방 방면. 이 방면이 대동 원동 방면. 진목 계단이 신흥산 가는 길. 뱅 돌면은 시례 저수지 시례 마을 임도죠. 이렇게 가면은 내가 오늘 갔다 온 까치산. 아, 까치산 안 가고 싶어요, 이제. 안 가고 싶어. 낙남주 정맥 종주를 다 하고 이렇게 생명교 종주비를 씌웠네. 아, 대단하다, 야. 자, 숨을 좀 골았다가 내려갑시다. 김해시 상동면 장청로. 자, 내려갑니다.